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금호 석유 198,700원에 10%. 198,700원에 10%요. 10%요. 아, 일단은 이 석유 쪽이요. 한때 이제 예. 유가가 폭등을 했잖아요. 그죠? 예. 그때 올라갔을 때 좀 빠졌을 때 사신 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, 사실은. 이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. 저 16만 4천원 때 원래는 20%였는데 네. 16만 4천원에서 10%를 줄였어요. 뭐 그렇게 줄이신 건 잘했지만 애초에 20만원에 사신 거는 최악이었습니다. 예. 네. 네,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, 원래는. 이렇게 사는 건 우리가 26만 얼마에서 샀어요, 사실. 그건 더 최악이죠. 그러니까 자꾸 최악인 걸 그렇죠.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 이야기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됩니다. 그거 좀 그 우리 부끄러운 일인 거잖아요, 그게. 예. 자꾸 부끄러운 이야기를 뭐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거 안 좋은 거라니까. 그렇게 불나방처럼 매수하는 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. 예. 그래서 이런 습관 우리가 없애기를 저는 추천드리는 거예요. 이런 습관은 오히려 나중에 되면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. 그래서 이런 건 안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. 지금 우리가 이 금호석유라는 기업도 다 빠지고 이 12만 원부터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가 점점 이렇게 안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. 그죠? 요쯤 돼서 이렇게 사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. 이럴 때 사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뭐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.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기름은 무기예요. 무기. 그래서 무역 전쟁,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, 러시아랑 뭐 유럽들의 전쟁들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자원 가지고 싸우고 뭐 기름 가지고 싸우고 이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약간 기분이 나쁘면은 나 안 팔래 이래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름이에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외교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금리를 막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산유국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은 서로 안 팔 거야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기름값은 폭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기화가 된다면 자원이 무기화가 된다면 유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등이 나가긴 할 거나 20만 원 막 이상 막 25만 원 폭등하는 일은 이번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 2000년대 여기는 유동성이 풍부했다고 하잖아요. 주식시장에 돈이 많았어요. 근데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 보입니까? 힘들어 보입니까? 힘들죠. 힘들어요. 주식하는 사람도 지금 돈 빼가지고 생활비 보태고 빚 갚는 데 쓰고 이러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. 그 말을 이 시장에 들어온 돈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만큼 폭등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. 욕조에 물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의 반등이 저는 적을 거라고 이건 상담 몇 번 해드린 것 같아요. 이 석유 관련주라든가 기름 관련주는 단기 반등이 나올 겁니다.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가 관련주는 이때는 조금 사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. 온라인 방송에서.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20만 원 가깝게나 올라와 줄 것 같아요. 그때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. 만에 하나 안 올라오고 빠진다면 지금이 무기화가 안 되는 것뿐인 거지 나중에 무기화 될 수 있습니다. 그 말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그 다음 상승을 노리는 게 맞아요. 손실을 자꾸 내면은 계좌는 쪼그라듭니다.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실 거면 10만 원에 가깝게 하는 게 맞습니다. 10만 원요? 네, 10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지. 그 이상 그 이외에는 추가 매수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아, 예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